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로더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어식 로더, 휠 로더인데요. 타이어식 로더의 경우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전륜 구동이고요. 후륜으로 조향한다. 핸들을 틀면 뒷바퀴가 돌아가는 전륜 구동 후륜 조향 방식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작업장치가 부착된 건설기계는 뒷부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거운 추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카운터 웨이트다. 앞쪽 무게를 상대해주는 무게란 얘기죠. 카운터 웨이트가 없으면 앞쪽 작업장치로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카운터 웨이트가 엉덩이 부분에 있다. 자, 암에 부착된 실린더 링크에 의해서 버킷이나 포크가 전방으로 이동합니다. 버킷이나 포크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는 암에 부착된 실린더 링크다. 자, 요 암에 부착된 요 실린더 링크를 통해서 버킷 실린더가 작동했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버킷이나 포크를 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겠죠. 무한궤도식 로더에 비해서 당연히 타이어식이 기동성이 있고요. 반면에 습지나 연약 지반에서는 불리하겠죠. 타이어식 로더의 추진축 구성품에는 요크 평행축 센터 베어링이 있습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추진축 구성품에는 요크 평행축 센터 베어링이 있다. 요평생. 하지만 실린더는 추진축 구성품 아니에요. 엔진 구성품이다. 타이어식 휠로더 작업에는 굴착 작업할 수 있고 적재 작업, 정리 작업, 정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식 휠로더의 작업에는 굴착, 적재, 정리 작업이 있다. 타이어식 로더의 최고 속도는 15에서 30km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최고 속도 15에서 30km다. 타이어식 로더의 붕과 버킷 레버를 동시에 당긴다. 자, 밀면 하강, 당기면 상승.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타이어식 로더도 붐 버킷 레버 동시에 당기면 붐은 상승하고 버킷은 오므려집니다. 레버를 당기면 붐 상승, 밀면 하강이고요. 버킷은 당기면 오므라들고 밀면 펴집니다. 자, 타이어식 로더 허브에 위치한 유선 기어 장치의 기능은 바퀴의 회전 속도를 감속하고 구동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변속기의 기능이죠. 여러 톱니바퀴들의 조합인 유선 기어 장치의 기능은 바퀴의 회전 속도를 감속하고 구동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타이어식 로더 장치 중에 습지 사지를 주행하는 경우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바로 차동 제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차동 장치라고 하면 앞바퀴 뒷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해줘서 고속으로 선회 시에 원활한 회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차동 장치고요. 그와 반대로 습지나 사지 등을 주행하는 경우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바로 차동 제한 장치다. 쿠션 로더란 자,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의 중간 형태로 타이어의 트랙을 감아서 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연약 지반이나 습지 작업이 불리한 타이어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쿠션 로더인데 둘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지 둘의 장점만을 채용한 것이다 하면 틀려요. 휠로더와 크롤러 로더의 장점만 살린 것이다 하면 틀립니다.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쿠션 로더. 자, 로더의 적재 방법. 상차 작업 방식에는 I 방식, B 방식, T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로더가 버킷에 작업물을 담아 후퇴하고 로더와 작업 대상물 사이에 덤프트럭이 들어오는 적재 작업 방식은 자, 로더는 작업물을 담아서 다시 후퇴하고 그 사이에 덤프트럭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가로로만 움직이는 로더는 이렇게 I자 모양으로 움직이는 방식. 바로 I 방식입니다. I형이다. 로더가 버킷에 작업물을 담아 후퇴했다가 로더와 작업 대상물 사이에 덤프트럭이 들어오는 적재 작업 방식이다. I형. 그 다음에 적재물을 버킷에 담고 후진한 후 덤프의 적재함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전진하여 상차하는 방법. 자, 요거는 덤프트럭은 가만히 있고 로더가 적재물을 실어서 다시 덤프트럭 쪽으로 가서 적재를 하는 방식이죠. 요 모양이 V자로 이동하는 모양이다 해서 V 방식입니다. V형은 적재물을 버킷에 담고 후진한 후 덤프트럭 적재함 쪽으로 방향을 바꿔 전진하여 상차하는 방법이다. V형. 자, 마지막으로 로더를 90도 방향으로 진입하여 상차하는 적재 방법은 자, 요거는 덤프트럭이 요렇게 주차돼 있고 요쪽이 작업면입니다. 그랬을 때 로더가 요렇게 퍼서 요렇게 적재한다. 요렇게 퍼서 요렇게 적재한다. 모양이 T자로 움직이죠? 요렇게 로더의 움직임을 선으로 나타냈을 때 그게 I자냐 V자냐 T자냐에 따라서 I형, V형, T형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글로 이해해야 되니까 로더와 작업 대상물 사이에 덤프트럭이 들어온다. I형. 적재물을 담고 후진했다가 적재함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적재한다. V형. 90도 방향으로 진입한다. T형입니다. 로더의 동력 조향 장치가 고장났을 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는 안전 체크 밸브입니다. 로더의 파워 핸들, 동력 조향 장치 고장났을 때 안전 체크 밸브가 수동 조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기계식 스키드 로더의 덤프 작업 시의 버킷 조정 방법은 기계식 스키드 로더는 버킷 조정을 페달로 합니다. 페달의 앞부분을 누르면 스키드 로더 버킷이 조정된다. 기계식 스키드 로더는 레버가 아니라 페달의 앞부분을 누름으로써 버킷을 조정합니다. 자, 로더의 덤프 높이는 로더 버킷을 최고 올림 상태에서 45도 앞으로 기울인 경우에 지면에서 버킷 투스의 끝단까지의 거리를 덤프 높이라고 해요. 로더의 버킷 최고 올림 상태에서 45도 앞으로 기울인 경우 지면에서 버킷 투스 끝단까지의 거리가 덤프 높이다. 최고 올림 상태에서 버킷을 45도 기울였다. 지면에서 버킷 투스 끝단까지 거리 덤핑 높이라고 한다. 로더 작업 시 백호 셔블형은 백호로 굴착하고 셔블로 적재해서 굴착과 적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로더의 백호 셔블형은 굴착과 적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백호 셔블형. 눈이 덮인 비탈길에서 로더 운행 시에 미끄럼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자, 버킷을 사용합니다. 버킷을 접지시켜 멈춘다. 눈 덮인 비탈길이다. 미끄럼에 대처하기 위해서 버킷을 땅에 대고 접지시켜서 멈춰줍니다. 로더를 이용해서 적재물 운반 시에 장비가 전방으로 넘어진다. 전도되면 역시 버킷을 이용해서 즉시 버킷을 하강시켜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로더를 이용해서 적재물을 운반할 때 장비가 전방으로 전도됐다. 올바른 대처 방법은 즉시 버킷을 하강시켜 균형을 유지한다. 찾으십시오. 휠 로더는 카운터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타이어 로더. 휠 로더는 앞쪽에 적재물을 실었을 때 뒤쪽이 들릴 우려가 있다. 뒤쪽에 무게추로 균형을 유지해주는 카운터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기중기에서 와이어 로프의 끝을 고정시키는 장치는 소켓 장치입니다. 기중기에서 와이어 로프 끝을 고정시키는 장치는 소켓 장치다. 지게차의 리프트 체인에 주의하는 것은 엔진 오일이죠? 자, 기중기 지게차 문제 가끔 나옵니다. 지게차의 리프트 체인에 주의하는 것은 구리스 아니고 엔진 오일이다. 기계식 모터 그레이더에 차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자, 차동 장치는 바퀴의 회전력에 차이를 두는 거죠? 선회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인데, 기계식 모터 그레이더에 차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직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동기가 없다, 직진성을 좋게 한다. 로더가 주행 가능한 내리막 경사도는 35도까지입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로더가 주행 가능한 내리막 경사도는 35도다. 타이어식 로더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타이어식 로더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이다. 로더 버킷에 토사를 채우려고 할 때는 버킷을 역시 지면과 평행하게 해야 되겠죠? 토사를 채우러 갈 때는 버킷을 지면과 평행하게 한다.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요. 빈출 문제입니다. 로더의 동력 전달 순서는 엔톱 변전구, 엔톱 변전구입니다. 엔진, 토크 컨버터, 유압 변속기, 종감속 장치, 구동륜이다. 엔톱 변전구, 로더의 동력 전달 순서, 엔톱 변전구. 타이어식 로더의 시동 순서는 일단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주차 브레이크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어 레버가 중립인지 확인한다. 다음 파일러 컷오프 스위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겁니다. 주차 브레이크 위치 확인, 기어 레버 중립 확인, 파일러 컷오프 스위치 잠금 확인을 해서 작업장치까지 안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건다. 건설기계 관련법상 건설기계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건설기계 관련법상 건설기계는 총 27종 있습니다. 특수건설기계를 포함해서 27개 기종으로 분류한다. 로더의 유압탱크에 배플 플레이트, 배플 판의 역할은 자, 유압탱크 내에 사이사이 배플 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차량 이동 시에 앞뒤 좌우로 오일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아서 작동유가 안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흡입관으로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로더 유압 탱크의 배플 플레이트, 배플 판의 역할은 기포가 흡입관으로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로더의 적재 방법 중에 버킷을 좌우 어느 쪽으로나 기울일 수 있어 좁은 장소에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좌우 어느 쪽으로나 기울일 수 있다. 요게 키워드라고 했죠. 바로 사이드 덤프형입니다. 사이드 덤프형은 버킷을 좌우 어느 쪽으로나 기울일 수 있어서 좁은 장소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자, 디젤 엔진의 흡입 공기 압축 시에 압축 온도는 자, 디젤 엔진은 공기를 압축하면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간다. 거기다가 연료를 뿌려줘서 폭발이 일어나게 하는 자연 압축 착화 방식이죠. 디젤 엔진의 흡입 공기 압축 시 압축 온도는 500에서 550도입니다. 디젤 엔진 흡입 공기 압축 온도 500에서 550도 찾으십시오. 12V용 납산 축전지의 방전 종지 전압. 방전 종지 전압이란 전격 전류로 방전했을 경우에 약 20시간 후에 완전히 방전돼서 방전 끝 종지 전압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방전 종지 전압은 10.5V입니다. 12V용 납산 축전지 완전 방전됐을 때 방전 종지 전압은 10.5V다. 유압 펌프의 토출량의 단위는 자, 파스칼, PS 여러 가지 압력 단위가 있지만 유압 펌프의 토출량 단위는 리터 퍼 미닛. LPM을 씁니다. 분당 몇 리터 토출했느냐? 토출량은 LPM, 리터 퍼 미닛을 쓴다. 유압 펌프 토출량. 자, 해머 작업 시에 타격을 할 때 처음과 마지막에는 힘을 땡땡땡 해야 되는데요. 힘을 많이 가하면 안 됩니다. 해머 작업 시 처음과 마지막에는 힘을 좀 줄인다. 많이 가하지 말아야 된다. 찾으시고요.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관은 폴리에틸렌이 그렇게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압에 사용합니다. 저압관으로 사용된다.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관은 저압관으로 사용됩니다. 연간 100만 근로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재해 발생 지표는 바로 도수율입니다. 도수율이란 연간 100만 근로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낸다. 도수율,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안전화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작업용 안전화입니다. 무거운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중작업용 안전화 착용한다. 일정 온도의 윤활유에서 흡수되는 가스의 최적은 가스 압력에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당연히 압력이 크면 부피, 최적은 줄어들겠죠. 바로 반비례합니다. 일정 온도 윤활유에서 흡수되는 가스의 최적은 가스 압력에 반비례한다. 압력과 최적은 반비례. 타이어식 기준기는 일종 대용면으로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일종 대용면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차,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레미콘 청공기, 3톤 미만 지게차, 도로 운행시고요.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이렇게 운행할 수 있고 요 기준기는 기준기 기능사 자격증 따야 됩니다. 일종 대용면으로 운전할 수 없다. 교류 발전기에서 회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류 발전기, 슬브 다로스, 슬링립 브러쉬, 다이오드, 로터 스테이터 이렇게 구성되어진 교류 발전기에서 스테이터 중심에서 빠르게 회전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요 회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로터입니다. 전자석이 되는 부분이죠. 전자석 로터. 교류 발전기에서 회전체 전자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로터다. 자, 기동 전동기에서 전기자 철심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드는 이유는 맴돌이 전류 감소 때문입니다. 와전류라고도 하는 이 맴돌이 전류는 배가 바다 위를 떠갈 때 바닷물이 배 좌우를 지나가면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속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이 변화를 막으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게 소용돌이, 와류 모양이라고 해서 맴돌이 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맴돌이 전류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철심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든다. 기동 전동기에서 전기자 철심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드는 이유는 맴돌이 전류 감소 때문입니다. 맴맴. 건설기계 운전 중량 산정 시에 조종자 한 명의 체중은 자 65kg입니다. 자, 날씬하죠? 아주 보통 체중. 건설기계 운전 중량 산정 시에 조종사 한 명의 기준 체중은 65kg로 본다. 자가용 건설기계 등록 신청 시에 등록 번호표의 색은 녹색 판에 흰색 문자로 합니다. 이와 같이 자가용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도색은 녹색 판에 흰색 문자다. 유압 회로에서 작동유의 정상 온도 범위는 자, 유압 작동유의 정상 온도 범위는 50에서 70도입니다. 아주 뜨겁다. 끓는 온도는 아니라도 유압 회로 작동유 정상 온도 범위는 50에서 70도로 아주 뜨겁습니다. 자, 엔진을 탈부착할 정도의 정비는 반드시 건설기계 정비업체에서 받아야 됩니다. 엔진을 드러내는 정도의 엔진 탈부착 정비는 반드시 건설기계 정비업체에서 정비해야 된다.
로더 상차 작업 방식은 I 방식, B 방식, T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I자 형태로 로더는 버킷의 작업물을 담아 후퇴하고 로더와 작업 대상물 사이에 덤프트럭이 들어오는 적재 방식이 I형, 그리고 로더가 적재물을 담고 후진한 후에 덤프트럭 적재함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전진하여 상차하는 방식이 V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도 방향으로 진입해서 상차 적재하는 방식이 T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T형은 비교적 작업 효율이 낮고 좁은 장소에 이용됩니다. 90도 회전법 T형은 좁은 장소에서 90도로 꺾어서 작업물을 퍼서 다시 꺾은 다음에 덤프에 상차를 하니까 작업 효율이 낮고 좁은 장소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90도 회전법 T형입니다. 그리고 로더의 작업 레버 중에 붐을 하강하고 싶다? 레버를 밀면 되겠죠. 조종 레버를 앞으로 밀면 붐이 하강합니다. 당기면 상승, 밀면 하강입니다. 로더의 작업 중에 그레이딩 작업이다? 랜드 그레이딩. 지면을 고르는 작업이죠? 그레이딩 작업은 지면 고르기 작업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로더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작업장치 파트는 1, 2편으로 마무리하고요. 전체 범위에서 약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기계 공통 파트인 엔진부터 전기 파트, 동력 전달 장치, 유압,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교통법, 안전관리까지 본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지게차를 보셔도 되고 굴착기를 보셔도 되니까 공통 파트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가셔야 쉽게 합격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실기시험까지 차분히 잘 준비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최종 합격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